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박셀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주말이 진짜 그냥 눈 감았다 뜨면은 가버리는 게또 주말인 것 같습니다. 또, 사실 이제 주말이 조금 아쉬웠던 건 뭐였냐면, 이제 금요일 날 미국장이 좀 아쉽게 끝났죠. 자꾸 아쉬운 표현을 많이 쓰는데, 오늘 시장도 아쉬웠고, 중국 시장도 아쉬웠습니다. 박셀바이오 주가도 아쉬웠어요. 네. 어쨌든 이제 미장이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 시장이 또 좋지 못하기 시작을 했죠. 좋지 못하기 시작을 하고 장중에 좀 반등하나 싶더니 홍콩 증시가 밀리면서 2% 넘게 밀리면서 또 국내 장이 뭐 이렇다하게 반등하기엔 좀 쉽지 않았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특히 바이오 쪽이 별로 좋지 않았죠. 네. 바이오 쪽이 좋지 않았고 반도체는 그냥 계속 안 좋고. 근데 이제, 지금 이제 6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보니까 이제 뭐 나스닥은 좀 반등해주는 것 같고, 홍콩도 조금 하락분을 좀 많이 메꿨기 때문에 내일은 좀 반등장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. 네, 좀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거나 말거나,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좋으나, 안 좋으나, 시장이 올라가나, 떨어지나, 나는 시장에서 없다 생각하시오라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8만 원 구간을 잘 회복해 줬다가 다시 한번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공매도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, 공매도는 또 여전히 나오고 있고, 박셀바이오가 뭐 개별적으로 나올 이슈는 아직은 없다. 다만 한 2주 남았죠. 최대 박스루킹 관련해가지고 보안서류 제출했을 때의 움직임.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그거였죠. 박스루킹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게 본격적인 상승을 이끄는 재료 일것 같진 않다. 예, 그냥 한번 정도 주가가 점프업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슈고, 결국 그 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움직여준다면, 랠리를 시작한다면, 그거는 면역항암 쪽일 것이다. 라는 얘기를,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. 뭐 제가 뭐100% 맞을 것도 아니고,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, 예, 박스루킹으로만 날아가기 좀 아쉽죠. 예, 제대로 이제 분위기 타려면 면역항암 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고, 실제로 최근에 이제 녹지자 랩셀과 녹지자 셀이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, 합병을 하죠.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경쟁 상대예요. 예, 또 면역항암 관련해서 특허도 박셀바이도 갖고 있고 랩셀도 갖고 있고, 물론 뭐 약간 좀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조금은 다르지만, 어떤 식으로 쓰느냐는 좀 다르지만, 그래도 면역항암은 결코 끝나지 않을 이슈다. 면역항암은 꿈의 항암제다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또 박셀바이오가 거기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면 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, 사실 물론 주가라는 게뭐 계속 뭐 어떤 가격 구간을 지켜주고 올라가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.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가격권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. 박셀바이오는 예를 들어서 8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종목이 8만 원을 계속 지키는 건 사실 또 아닙니다. 또 이슈가 없으면은 또 밑으로 내려왔다가, 또 시장 좀 분위기 좋아지면은 좀 올라갔다가,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,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가격 구간 있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어서 나는 8만 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, 뭐 위아래 10%는 뭐 사실 뭐 주식이 위아래 10%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굉장히 막 위아래 5%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위아래 한 10%까지는 열어두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8만 원 기준으로 위아래 10%가 어딘지 체크하시고, 위로 10% 올라가도 너무 좋아할 건 없고, 밑으로 10% 프로를 빼도 뭐 그렇게 너무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최근 시장이 뭐 변동성이 좀 없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10%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, 지금 시장에서 위아래 10% 일도 아니죠. 예, 눈 깜빡하면 10% 올라가고 눈 깜빡하면 10% 빠지고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너무 일일비하실 필요 없다. 다만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렸던 만큼 또 박스루킹부터 시작해가지고 NK, DC, CAR-T 세포까지 이제 박셀바이오가 나올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만 시나리오를 잘 생각해 두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더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. 저희 또 허브경제TV도 월요일부터도 수익을 챙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또 방송반 매매를 저희 한대표님께서 담당해 주고 계신데, 오늘 아침에 15분 만에 또 카스 수익 실현하면서 시작을 했고,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까지 저희 허브경제TV 모든 전 회원님들에게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. 그래서 어젯밤이었죠. 10시에 저희가 이제 미리 공지를 드려요. 사실 모든 종목 매수하기 전에, 전날에 넥스턴 바이오 내일 장 시작 전에 매수가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,
오늘 아침 8시 반에 매수 신호를 또 보내드렸습니다. 그래서 깔끔하게 또 당일 청산이 마무리가 됐는데, 사실 이 8시 반에 보통 저희가 한 40분, 뭐 혹은 빠르면 좀 20분, 보통 8시 20분에서 8시 40분 사이에 좀 신호를 보내드리는데, 이 시간대에 보내드렸는데 매수를 못한다. 이거는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죠. 뭐 집에 찾아가지고 방문해가지고, 예, 회원님 일어나세요. 넥슨바이오 매수하셔야죠. 이렇게 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, 예, 이 정도면은 저희 충분히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따라오실 수 있는 리딩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, 뭐 혹은 뭐 전업 투자자분들, 뭐 너나 할 것 없이, 예, 안정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리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제 9월은 사실 이벤트를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, 저희. 예, 진짜 9월은 VIP 매매 빡시게 달린다고 저희 뭐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었고, 했는데, 저희가 이제 9월달 일주일만 추석 전까지만 딱 이벤트 열어드렸습니다. 열어드렸기 때문에 진짜 이벤트 기다리셨던 분들, 이벤트 진짜 기다리셨던 분들, 이번 일주일 딱 열어드렸으니까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. 저희 관리팀장님께서 요청 주셔가지고 하는 이벤트니까 8월 이벤트 놓치셨던 분들, 그리고 혼자 주식 투자하시기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분들은요, 저희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